LA의 근로자들이 업주로부터 임금을 착취당하는 것에 대해 분노하는 항의 행진이 다운타운에서 열렸습니다. 인권단체들은 내일 LA 시의회에서 임금 착취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부터 LA 다운타운을 피게로와 7가가 만나는 지점에 400여 명의 근로자들과 인권단체 회원들이 모여 임금 착취에 대해 강하게 규탄하는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근로자들은 일부 악덕 비즈니스 업주들의 노동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시 당국의 강력한 단속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But at the end, he never paid us back. Only two of us got paid, and then the rest of us he never paid. We need to get our pay for overtime. This is the one of the main reasons we are here. 시위대는 정오부터 7가 동쪽으로 행진을 하며 도둑질을 하면 감옥에 가는데 왜 임금을 착취하면 처벌을 받지 않냐며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시위대가 7가를 따라 브로드웨이 길 그리고 일각길을 거쳐 LA 시청까지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행진에 참가한 근로자들과 단체장들은 시의회에 출석해 2020년까지 시간당 15달러의 최저임금 인상과 임금 착취를 당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법안 상정 필요성에 대해 주장할 예정입니다. Los Angeles is the wage theft capital of the nation and that the city leaders are poised to make historic changes to address the wage theft that's happening. 시위대들은 LA 근로자들이 일주일 평균 2,620만 달러에 달하는 임금을 착취당하고 있고 LA 시 정부 차원에서는 임금 착취하는 고용주들로 인해 1,100만 달러에서 2,500만 달러 정도의 세금을 착취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UCLA 노동센터에 따르면 LA시에서 임금 착취를 당했을 때 신고하는 시스템이 허술하고 만약 신고가 접수된다 해도 케이스가 수년 동안 진행될 경우도 있는데 그동안 문을 닫는 비즈니스도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웨이지 클레임을 해서 이미 승소를 하신 분들이 한 17% 정도만 돈을 받아가십니다. 승소한 이후에 83%가 못 받으신다는 얘기니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내일 LA시 의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안이 표결에 붙여지는 가운데 근로자 옹호단체들은 공청회에 참석해 임금 착취 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도입, 임금 착취만 관할하는 부서 개설, 단속 규정 강화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LA 팀 프라임 뉴스 이사면입니다.